수민이는 저거 꼭 저거 말해라. 수행이요? 수행. 네. 그거 뭐 안내 그거 나오고 이러면 자기 그 자기가 챙겨야 돼, 알지?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럼 뭐 뭐가 나왔을 거 아니야. 다음 주 수요일이면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외우는 시간까지 필요하면. 네. 알았어. 끝나고 빨리 해. 선생님도 보내주든가 안내문을 보내주든가 뭘 해. 안내문인가 없어요. 네? 너도 있어? 몰라. 안 주셨어. 그냥 말로만 해주셨어.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뭐 어쨌든 롤모델 쓰기. 그러면 해야지. 한국말로 적어야지. 네. 뭐 아니 기준은 있을 거 아니야. 뭐 몇 자로 쓴다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없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런 거 뭐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네. 자, 여기 볼게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뭐 니드는 필요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네. 자, 근데 이거 찾아봤더니 뭐로 나와요? 동화대. 그래, 동화대다. 자, 근데 봐봐. 우리 similar 알잖아, similar. 네. 비슷한이라는 형사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사가 된 거야. 이게 뭐야? 비슷하게 되다예요, 그죠? 그래서 동화된다는 게 뭐야?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호스트는 뭘까요, 호스트? 우리 호스트, 게스트. 호스트가 뭐야? 주인, 게스트는 손님이잖아, 그지? 뭐 호스트 컬처는 뭘까요? 주인 문화야, 그지? 그냥 직역을 하면, 그죠? 그래서 주인 문화가 뭐죠? 장문화. 장문화. 주류 문화, 그죠? 뭐 주인 문화, 주인 문화라고 해도 돼요. 호스트 문화라고 해도 돼요. 자, 컨플릭트는 갈등. 자, 여기는 해석에는 약간 의역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직역을 해봅시다. 자, 니드인데 어떤 니드예요? 욕구인데 어떤 욕구야? 가치와. 자, 여기까지죠. 네. 뭐야? 주류 문화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동화될 필요성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필요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 주류 문화의 가치와 생활 양식에 동화될 필요성은. 그 해석에는 assimilate를 받아들이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가치와 생활 양식을 받아들일 필요성은, 이렇게. 자, 그럼 필요성은 뭐가 되고 있대요? 해부 PP죠? 네. 그러니까 해부 PP, 이거 해부 PP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가 되고 있다? 그래, 자라나는 갈등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이 자라나는 이 뭐예요? 점점 커지는, 이런 말이죠, 그죠? 자라나는, 그지? 커지는 갈등이 되고 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멀티 붙었으니까 뭐야? 멀티 다문화 이런거죠? 멀티 컬처를 있으니까 다문화주의자. 서제스트는 제안하다, 알죠? 자, 파셜은 부분적인, 이제 파트에서 나온거죠, 파트. 자, 그리고 어시밀레이션은 뭘까요? 동화, 명사형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미그런트는 이민자. 리테인은 유지하다. 커스텀, 관습, 신념, 믿음, 언어, 그죠?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보면, 다문화주의자들은 제안한다, 그죠? 다문화주의자들은 제안한다. 자, 뭐라고 제안해요? 이거 접속사 되시죠? 네. 그러면 주어가 동사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죠? 접속사 되시니까. 자, 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자, there is,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뜻 뭐죠? 뭐뭐가 있다. 근데 should 들어갔으니까 뭐야? 뭐뭐가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인 동화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적으세요. 부분적인 동화의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니치네요. 이니치. 그죠? 네. 이니치는 하나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죠? Where. Where. 그죠? Where. 저 이는 어디로 갈 수 있고? 맨 뒤로 갈 수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 동화는 동화인데 어떤 동화예요? 이민자들이 자신의 관습, 믿음, 그리고 언어의 일부를 유지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적인 걸 좀 따져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Tom insisted that Mary go to school. 오랜만에 쓰는데. 준 해석. Tom은 주장한다. Mary가 학교에 가야 한다. 자, 수민아.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문법적으로 틀려요. 어디가 틀렸죠? 여기 요 밑줄만 보면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야. 메리가 학교에 간다라고 할 때. 목적어. 목적어? 동사. 동사 뭐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야? 동사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Mary is goes. goes가 돼야 되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나 es가 붙어야 된단 말이야. 일반 동사일 때. 그죠? 근데 여기 안 붙었잖아. 그지? 근데 전체를 보면 맞아요. 왜? 준이가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탐은 주장한다. 메리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이럴 땐 여기에 should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주장하다, 제안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 동사인데 뭐 해야 된다고 조언하다 할 때는 이 should를 쓰는데 should를 생략해줘요. 그럼 조동사 다음에 뭐예요? 동사? 뭐냐? 기억나죠? 우리? 자, 그래서 요 should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왜? 제안하던데 뭐 해야 된다고 제안하다지, 그지? 이거 should 생략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should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should를 빼고 여기를 is로 바꿔서 내겠죠, 그지? 그러면 틀린 거야, 알죠? 있다고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거니까.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니치 나왔으니까 웨어로 바꿀 수 있대요. 관계대명사한테 얘는 웨어리니까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 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이민자들은 뭐뭐를 유지하다. 주어, 목적어 다 있잖아. 그죠? 그 대신 요 인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위치죠, 위치. 네. 수민 이해돼? 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자, 그 다음에 대어리즈 다 왔고 프레셔는 압박이죠. 압력, 압박, 부담, 알죠? 그 다음에 컨폼, 순응하다, 알죠? 순응하다. 순응하는 게 뭐야? 따르는 거죠, 따르는 거. 네. 알지? 그 다음에 위에다가 하나 CF하고 컨폼이 있어요. 컨폼. 컨폼은 확인하다야, 알지? 혹시 이거 들어온 문제지만 confirm, 확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maintain은 아까 retain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지하다. identity, 정체성. conflict 나왔고 determine, 결정하다. 자, 우리 이미그런트를 아까 이민자라고 했죠. 미그레이트는 동사죠. 뭐야? 이주하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자,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압박이 있다.
자, 아, 그 다음에 그러나 먼저 적어야 되겠네요. 그러나가 여기 중간에 있지만 내용, 우리말 내용적으로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압박이 있다. 이렇게 앞에다 그러나 적으세요. 그러나 압박이 있다. 자, 어떤 압박이 있대요?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순응하라는 압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다기 보다는 순응하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이 갈등이 뭐야? 요 위의 내용이죠, 위의 내용. 어떤 내용이야? 어, 그래, 니네 문화 유지해도 돼, 라는 입장이 있고,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따라, 우리 문화 따라, 라는 압박이라는 게 그 갈등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런 갈등은 크게 주로 결정된다. 이러한 갈등은 크게 결정된다. 자, 뭐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수동태에서 바이니가 공동체에 의해서 하면 되겠죠? 자, 어떤 공동체예요? To which one migrate. 이제 one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사람. 사람, 사람. 알지? 여기서 사람이면 그러면 앞에는 그냥 이민자라고 하면 돼요. 알죠? 자, 굳이 그리고 해석 안 해도 돼요. 알죠? 이민자가, 아니면 이민자라고 해도 되고, 사람이라고 돼요. 사람이 이주하는 이라고 적으세요. 알죠? 어떤 사람이 이주하는. 됐어요? 자, 이 to 어디 있던 거죠? 뒤에 있던 거죠. 뒤에 있던 거, 여기 있던 거죠, 원래는. 그치? 네. 그래서 migrate to 하면 뭘까요?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이주하다, 이거겠죠. 그치? 그래서 이 to가 앞으로 간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이주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호스트 컬처죠? 주류 문화. 그치? 어, 그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experience 알죠? 경험하다. 자, inclusion은 뭘까요? include 뭐였죠? 우리 include 포함하다. 그러면 exclude는? 제외하다. 그럼 얘는 명사형이죠. exclusion, 제외, 배제, 뭐 이런 뜻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poverty는? 가난. 가난, 빈곤. 자, 우리 코리안 웨이브가 뭐예요? 한류죠, 한류. 웨이브는 원래 파도죠, 파도. 네. 그지? 근데 흐름이라고 하면 돼, 흐름. 파동. 알지? 흐름. 됐어? 근데 흐름인데 어떤 흐름이야? 거대한 흐름, 이런 게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알죠? 자, 그러면 해석 여기까지 해볼까요? 땀땀이 전까지 뭐야? 이런 경험은 새롭지 않다. 이런 경험은 새로운 게 아니다. 됐어요? 네. 자, 누구는? 많은? 유러피안들은, 유럽인들은 뭐와 뭐를 경험했대요? 배제와 가난을 경험했다.
언제 동안? 자, 최초의, 그죠? 최초의 두 번의 큰 이민 동안, 이주 동안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어? 최초의 두 큰 2주 동안. 여기서 큰이라는 거 웨이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는 뭐 중요한 말 아니야. 자, 근데 이걸 그냥 큰, 이걸 그냥 지역하면 어떻게 해요? 2주의 처음 두 번의 흐름 동안. 그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언제와 언제? 19세기와 20세기에, 알겠죠? 19세기와 20세기에. 우리 역사 무식쟁이들 알아요, 이거? 자, 유러피안들이 이주했는데 19세기에 이주했고 20세기에 이주한 건 뭐예요? 자, 선생님도 몰라요. 선생님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찾아본 거야. 알겠죠? 선생님도 역사는 잘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돼 있어. 자, 19세기는 그거죠. 유럽인들이 19세기는, 19세기는 18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20세기는 190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알죠? 지금 우리 몇 세기예요? 21세기니까. 그치? 자, 그러면 1800년대 유럽이, 정확한 연도는 몰라. 1800년대 유럽인들이 이주했던 건 언제예요?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간 거죠. 신대륙. 미국이나 미국으로 간 거죠. 신대륙. 그치? 네. 근데 신대륙으로 간 사람들, 특히 영국에서 많이 가는데 영국에서 간 사람들 미국으로 좋아서 갔을까요? 그때? 아니야. 영국에서 못 살겠으니까 간 거야. 그죠? 영국에서 못 살겠으니까. 유럽에서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막 도망자들도 많이 가고 범죄자들도 많이 가고. 그죠? 왜? 그때는 어쨌든 먼 거리를 간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 쇼핑 가는 거. 다 안 되면 그냥 배 타고 몇 달을 가야 되잖아. 그럼 뒤질 수도 있고 중간에, 그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그지? 그리고 가서도 어떻게 배제와 가난, 여기는 배제까지 아니겠죠, 그죠? 근데 가난을 겪었겠죠. 왜? 처음 있는 데를 개척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지? 뭐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20세기는 1900 뭐니까 이거는 저거래요. 그 세계 2차 대전, 됐죠? 그거 끝나고 나서 그 뭐 걔네들 누구죠? 학대받은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이 이주한 거, 그죠? 그런 거 막 배척당하고 막 그렇게 된 거잖아, 그지? 몰라도 되지만, 그렇지? 그건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에도 있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배척을. 자, eventually는 뭐야? 결국에. 자, 그다음에 immigrants는 이러한 이주민들이라고 하면 되죠? transform 뭐예요? 변화시키다. 그죠? 왜?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그래요. this country. 자, significant change인데 significant 이때 뭐야? 상당한. 알죠? 그리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 중요하다는 게 상당해서 중요한 거야. 알죠? include도 나왔네요. 그죠? enlightenment는 계몽. 개. 여의예요, 여의. 깨우쳐주는 거, 계몽. acceptance는 받아들임,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 수용이라고 적어도 되고 받아들임이라고 해도 돼. diversity, 다양성.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 이민자들은 이 국가를 변화시켰다. 이거죠. 이 국가를 변화시켰어. 자, 뭘 가지고?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안 되겠죠? 상당한 변화를 가지고. 됐어요? 네. 자, 어떤 변화예요? 관계되면서 끊어주는 거네요. 자, 뭐를 포함한 계몽과 다양성의 수용을 포함한
가죠. 관계대명사니까 계몽과 다양성의 수용을 포함한 됐어요? 자, 하우의 것도 나왔네요. 그러나 자, people of color는 뭐예요? 색깔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색 인종, 유색 인종이라고 하면 되겠죠. 유색 인종, 색깔 있는 사람들. 왜냐면 이 새끼들 뭐야? 백인들끼리는 그래도 또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우리 황인, 동양인하고 흑인들은 그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유색 인종은 struggle 뭐야? 분투하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try보다 더 애쓰는 걸 struggle 한다고요. 분투하다. 알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나 유색 인종들은 뭐를 위해서? 수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자, 다음. Once again, 다시 말하면 뭐 이거예요? 그래, 거듭 말하자면 뭐 이거야? Once again, 다시 한번 이거야? 다시 한번 거듭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챌린지예요, 챌린지. 챌린지는 뭐야? 도전. 자,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난관이야, 난관. 힘든 점, 이런 뜻이에요. 자, recognize 뭐죠? 인식하다, 인지하다. 자, right가 더 right로 쓰인 거 보니까 뭐예요? 명사로 쓰였네요. right가 명사로 쓰이면 권리. 알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자, 뭐는 힘든 점은, 아니면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이런 말이죠. 챌린지는. 자, 힘든 점은 뭐다? 인식하는 것이다죠. 그죠? 거기까지 적으세요. 자, 다시 말하자면 힘든 점은 인식하는 것이다. 자, 뭐를 인식하는 거예요? 얘도 접속사죠? 아, 근데 접속사 1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저기 접속사 또 나오니까. 자,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죠. 그죠? 자, 뭐를 인식하는 거야? 다른 문화는 think and act, 생각하고 행동한다. 어떻게? 다르게. 자, 다른 문화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아니면 행동한다는 것을. 여기 적을 때. 자, 그리고 뭐예요? 접속사 2죠? 자, they have the right to do so. 그들은 to do so. 그렇게 할 권리를 가졌다고, 가지고 있다고, 아니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정도 되겠죠.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의미로 물어볼 때 한국말로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to 이걸 바꾸면 to think and act different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to think and act differently. 됐어요? 자, 퍼에스는 아마도 자, 디스턴트는 뭐예요? 거리. 디스턴스가 거리고 디스턴트는 이제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먼이죠, 먼. 됐죠? 먼. 자, 노 온 거 보죠. 더 이상 모모가 아닌 x, 더 이상 모모가 x. 됐어요? 자, 그럼 볼까요? 아마도 언제네? 멀지 않아. 너 그래,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그죠? Not too distant future.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러니까 금방 이거죠. 너무 멀지 않은 미래에. 자, 이민자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닐 것이다. Strangers, 낯선 사람들, 알죠?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적어도 돼요. 이민자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누구 사이에? 우리들 사이에. 어몽은? 뭐뭐 사이에죠? between하고 똑같을 거야, 해석은. 자, between은 근데 둘 사이에서고 어몽은 셋 이상 사이에서, 그죠?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혼동해서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요지는 뭐예요? 이민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 영어 적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프린트해? 네. 요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 본 거예요. 꼭 한 번씩 자 학교 선생님이 적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비교해 보면서 보세요. 그래도 공부한다 생각하고 알겠지?